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과 망언의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노한 광주 시민 수천 명이 80년 5월의 현장인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역사 왜곡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을 가득 메운 광주 시민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에 분노하며 영하권을 머무는 날씨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5.18이 제대로 된 역사로 남아야 되는데 왜곡된 역사가 있는 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트럭으로 동수도 부대가 와 죽였는데 죽인 상태에서 그렇게 왜곡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가 납니다. 집회엔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아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 씨와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도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른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에서 퇴출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끊임없이 유포하는 김만원 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자유한국당 같은 망국당이 정치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는 이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광주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새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으며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5월 단체를 비롯한 110여 개 시민단체들은 주먹밥을 나눠주며 80년 5월 항쟁 당시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다음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